Hi, this is Ashley Kang of ESPN Esports. I'm joined by Tarzan, the king of the jungle of Griffin. And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how he's starting off the 2019 LCK Spring Spl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노을 파크에서의 첫 경기를 정말 좋게 끊으셨는데 그거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접하는 경기장이라서 적응도 잘 안 되고 좀 어색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적응도 잘 되고 어색하지도 않아서 좋은 경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롤파크가 새로운 베뉴고 이제 롤챔스가 2019년부터 롤파크에서 함께하게 됐는데 롤파크에 대한 감상이라던가 이 부분은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경기장이 새롭게 바뀌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처음 접하는 거라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스프링 스플릿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핀을 좀 1인자로 꼽고 있어요. 아, 이 팀만은 범접할 수가 없다.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타자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막 1강? 이라고는 딱히 생각 안 해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야죠. 그러면은 그런 평가들이 부담되진 않으세요? 그리고 대답할 때 저를 봐주셔야 돼요. 딱히 막 부담되는 건 없는데 네, 그냥 저희만 잘하자라서 저희는 원래 네, 그래서 딱히 부담이랑 신경을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평가들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네. 네. 그리고 또 스프링 때도 그리핀이 원래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을 알고 있는데 서머스 때도 이제 좋은 경기로 보여준 걸 알고 있는데 캐스파커 그리고 이제 스프링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지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가 받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처음 뭉쳤을 때 서머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경험도 많이 쌓이고 연습도 충분히 한 상황이라서 점점 갈수록 잘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제일 그리핀이 발전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게임 전체적으로도 다 발전됐고 네, 게임 전체적으로 그냥 전부 다 발전된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메타가 좀 정글 위주, 미드 위주 공격적인 카운터 정글링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타자 선수는 그런 메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메타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메타는 항상 바뀌는 거라 지금은 저희도 모르게 그냥 게임 흘러가는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게임마다 달라가지고 충분히 탑, 미드던 정글이든 어느 라인이 중요하게 될지는 게임마다 달라서 게임 안에서 저희도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게임 방향성을 잡지 않나 싶어요. 메타에 신경 쓰지 않고 게임마다 결정을 한다. 네. 네, 그런데 감사드리고 또 이제 스프링 스플릿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팀은 이제 많이 경계가 된 거나 이 팀과는 붙어보고 싶다라는 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부 다 붙어보고 싶고 저희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네. 그렇다면 작년에 그리핀이 처음 LCK에 입성을 했을 때 이 팀의 목표는 롤드컵이다 라는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올해 그리핀과 타잔 선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시즌 목표는 일단 해외리그를 그냥 해외리그인가? 그 해외리그 해외대회를 일단 진출? 네, 맞아요. 진출하는 게 목표예요. MSI? 네, MSI나 롤드컵이나 되게 많다고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팬들이 이 인터뷰를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리핀 이 스프링 스플릿에 들어가는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대회가 많이 남아서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한데 열심히 쉬지 않고 준비 잘해서 모든 경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was Ashley Kang of ESPN Esports joined by Tarzan of Griffin.
For more League of Legends content, check out espn.com/esports.